소위 감히 날가둬놨다 그거지? 내가 그렇게 무서워? 그렇게 겁나면서 기어이 결혼까지 했단 말이야? 시 끝났대요, 손님. 자, 짜잔. 에이, 결혼 처음 해봐서 소희 씨 잘 모르는구나. 뭘요? 신혼 첫날 밤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 예쁜 각시님. 무서워요. 내려줘요. 아,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. 서방님 품인데. 집에 아무도 없죠. 이제는 평생 나한테서 못 벗어나요. 네? 내가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절대 안 놔줄 테니까. 경희 씨. 교빈씨, 나 땀 많이 흘렸는데 좀 씻고요. 아이, 상관없어요. 내가 그동안 소희씨 안고 싶은 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? 오늘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.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. 아, 교빈씨! 아, 아니, 누가 왔어요? 오늘 올 사람 없댔잖아요. 글쎄요. 내가 나가볼게요. 교빈 씨 여기 있어요. 누가 왔어요? 신혜리 씨요. 전해줄 게 있대서 문 열어줬어요. 에? 아니 그 여자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? 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데. 겁날 게 뭐가 있어요. 신혜리 씨는 우리가 두려워하긴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요.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거 보면 또 독이 들고 그냥 덤비들 게 뻔한데. 어? 너 뭐야? 어? 너 여기까지 웬일이야? 어? 신혼 첫날 밤을 보내려는데 내가 방해했나? 그럼 미안해서 어쩌지? 그래도 명색은 내 아들 아빠의 결혼식인데 내가 축하는 해줘야 될 것 같아왔어. 와인 한 잔 어때?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어? 소희 씨랑 나 이미 결혼했고 와인 100병을 부어도 이 사실은 절대 안 변해. 그입 다물어! 내 인생 개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?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? 차라리 이 자리에서 우리 셋이 죽자. 그 편은 내 인생엔 해피엔딩이야. 야. 너, 너 미쳤냐? 이거 나, 너 정신 차려. 야, 이러다 사람 다친단 말이야. 너 조심해. 피다. 야, 그렇게 내가 조심하랬잖아. 이제 어떡할 거야? 아, 정말 진짜. 아, 진짜. 동정하지 마. 나 불쌍하지 않아. 고아의 이혼녀에 월세 낼 돈 한 푼 없지만 그래도 난 니네 엄마야.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이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불쌍해? 야! 에이. 진짜. 정말 미안해요. 번번이 나 때문에 봉변당해서. 신혜리 씨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따라가 보지 그래요. 자업자득이지 누구를 원망해요. 그리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. 그런 말 할 때 보면 규빈 씨 참 냉정한 사람 같아요.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식까지 키우며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죠? 그게 규빈 씨 본 모습인가요? 샤워하고 올게요. 소희 씨, 소희.
나를 찢었어. 날 미행이라도 하는 거야? 아니 왜 다쳤어? 아니 이게 피나는 거 좀... 너 유리라도 밟은 거야? 그러다가 유리 조각이라도 박혀 쓰면 어쩌려고? 이건 나! 내 일에 상관하지 마! 가! 얼른 가! 이런 꼴을 하고 앉아서 오기는 왜 부려? 너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? 네 발만 치료해주고 붙잡아도 갈 거니까 걱정 마. 알았어. 하! 아프면 소리 질러 이 바보야. 왜 미련하게 참고 있어? 이제 너한테 난 남자도 뭣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마음 놓고 소리 질러. 악취를 하고. 가! 아! 아! 어머니, 그때 일 잊지 않으셨죠? 오늘 제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요. 비참하게 빈몸으로 쫓겨났던 구은재가요. 들어오세요. 엄마, 아, 예, 저 왔어요. 아버지는요? 아버지,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시겠니? 벌써 출근하셨지? 안녕히 주무셨어요, 어머니. 근데 그 손에 든 건 뭐니? 이바지 음식이라고 들고 온 거야? 네, 인절미인데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. 뭐? 인절미? 규빈이 너, 내가 인절미 먹다가 채서 죽을 뻔한 얘기 안 했니? 어머니, 그러지 말고 하나만 드셔보세요. 저희 엄마가 특별히 맞춤해 오신 건데 안 드셨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 거 아니에요. 얘가 왜 이래, 손가락이 안 먹겠지? 세상에, 이게 뭐야? 어머니, 어떻게 해요? 옷을 다 버리셨네요. 아이, 그러게, 그 바구니로 왜 밀치고 그러세요? 참, 소희 씨, 옷은 괜찮아요? 예? 아, 이거 새 한복에 이거 가루가 떨어져서 어떡하냐, 이거 올라가서 갈아입어요. 예? 가요, 가요. 에이, 진짜 정말 뭔만. 어떻게 생겼더라? 이렇게? 나를 반겨줄 천사 같은 이름. 어떻게 생긴 여잘까? 그 미소 위로 다칠 날이고. 잘 돼가? 어휴,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? 한다고 했는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머님이 간 좀 봐주세요. 아니 이게 뭐야? 아우, 콩나물은 비린내 나고. 아니 밥은 왜 또 이래? 나이가 몇 살인데 밥물 하나 못 맞춰? 죄송해요 어머니, 제가 결혼 전에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. 아니 그럼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누구 연맥이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부엌 차지하고 섰어? 그래도 시집온 첫날인데 어떻게 못한다고 뒤로 빠져 있어요. 하는 데까진 해봐야죠. 어머니, 이제 이 집에서 돈 안 받는 가정으로 살지 않겠어요. 제가 식구들 위해서 헌신했던 7년이라는 세월 다 보상받고 떠날 거예요. 야, 니노야, 너 왜 이래? 그동안 할머니랑 잘 자다가 왜 갑자기 아빠랑 잔다는 거냐? 어? 너 혹시 네 엄마가 시켰어? 어?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는 거야? 애는 왜 다 그치고 그래요? 리노랑 같이 자면 빨리 정도 들고 좋죠. 낮에는 일하러 가야 돼서 친해질 시간 없는데 잘 됐어요. 리노야, 아빠 방에서 같이 자자. 이리 와. 엄마, 아빠, 나 목말라. 물 갖다 줘. 너 아직도 안 잔 거냐?
밤새 잠 안 자고 아빠 보초 서는 거야 뭐야? 어? 물 달라, 주스 달라, 오줌 눈다. 너 왜 이렇게 아빠를 괴롭혀? 어? 얼른 물 갖다 줘. 안 그러면 울어버린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갖다 주면 되잖아. 진짜. 아이, 도대체 이게 무슨 고문이냐? 마누라는 손도 못 대고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진짜. 에이. 아, 침대는 또 왜 이래 진짜. 민소희 같은 여자가 왜 하필 정겸을 좋아했을까? 민 사장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말이 안 돼. 그래,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. 민소희 옆에 붙어서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.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 걸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. 우리 아버지 장모님 보면은 또 좋은 소리 안 하실 텐데 괜찮겠어요? 네? 어차피 겪을 일이잖아요. 엄마 강하신 분이니까 걱정 마라. 훈재야. 진짜 우리 훈재네? 틀림없이 우리 훈재 맞아. 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훈재야. 아니, 도대체 누가 은재라는 거예요? 맞죠. 당신이 봐도 틀림없이 우리 은재 맞죠?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은재야. 은재 아니니까 어서 돌아가세요. 야 이놈아, 내 딸 저런 내 딸이라고 하는데 네 놈이 뭐야? 네가 뭔데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? 네가 나보다 우리 은재를 더 알아? 이 고래 자식아, 우리 은재가 틀림없단 말이야. 가만 있어봐 여보. 우리 은재 왼쪽 어금니에 금니 있었잖아. 없네. 여기 손도 좀 봐. 손도 멀쩡하고. 아 가만 있어봐. 이 목덜미에도 점 있는데 점이 없네.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분명히 은재인데. 아 왜 금니도 없고 먹든 손도 없어진 거야 왜? 저기요. 나도 확인해봤어요. 은재 아니거든요. 예. 아유, 내가 뭐 총 맞았어요? 예. 은재라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은재랑 왜 또 결혼을 해요? 내가 진짜 정말. 교빈 씨 그만해요. 날도 추운데. 전철역까지 모셔드릴게요. 가세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출근 시간 늦었는데 얼른 가요. 빨리 가요. 따라오지 마요. 따라오지 마요. 아유 은재 맞아. 은재. 은재. 우리 은재. 아버지, 엄마, 죄송해요. 민소희 씨 앞으로 온 소포예요. 보낸 사람은 민건우라고 하던데 남매가 참 우애가 좋은가 봐요. 오빠가 시집간 동생한테 의자도 보내고 오빠가 참 다정하네요. 우리 아버님이 수빈 아가씨 짝으로 탐을 낼만 하군요. 용건 없으면 그만 나가줘요.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에 메이크업 공부나 더 하는 게 어때요? 요즘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던데 신혜리 씨 때문에 샵에 지장 있으면 되겠어요? 실력이 내가 그쪽보다 월등하다는 건 몰라요? 인정할 건 인정해요. 난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에요. 프랑스에서 남의 남자 뺏을 궁리만 한 게 아니고요? 참, 샵 비품정리 엉망이던데 놀고 있는 손에 월급 줄 만큼 나 말랑한 사람 아니에요. 규빈 씨, 엄마한테 말했어요. 곧 아버님 회사를 가실 거예요. 난 샵에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나도 보고 싶죠. 아니까 돈 받아내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.